운명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다. 나는 죄인이 아니다. 사약을 받을 일 여기 없으니 돌아가거라. 세조가 사약을 내려 자결을 명한 것. 하지만 단종은 숙부의 명을 거부했다. 아유, 다행이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할 테니 면찬 좀 시켜주십시오. 응? 복동아! 총령, 할 수 있겠느냐? 복동아, 이리 와! 복동아, 이리 와! 잠깐만! 복동아! 복동아, 이리 와! 맞았다, 이리 와! 잠깐만! 단종은 알려진 대로 사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다. 단종이 사약 마시기를 거부하자 당황한 금부도사를 대신해 단종의 수발을 들던 노비 복득이 활줄로 단종을 살해한 것이었다. 사사당하신 게 아니었다니. 근데 노상군 마마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들었는데. 그뿐입니까? 시신을 거두는 자 3대를 멸하겠다고 엄포까지 내리셨지요. 근데 어찌 여기에? 손이 먼저, 발이 먼저 앞섰답니다. 그저 가엾은 시신 거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셨답니다. 어몽도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건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묻어주었다. 그리고 자손들에게만 그 장소를 은밀히 알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다. 이 어린 가슴에 한번 가득하고 떨어가서 오이할고 가였어서 오이할고